괜찮으세요, 작가님? 아,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봐요. 오늘 마감 끝났거든요. 사막까지 원고 권 PD님께 보냈어요. 진도 진짜 빠르시네요? 아, 역시 저하고 할 때랑 많이 다르네요. 아, 아니에요. 그땐 제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. 아니요. PD님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. 오늘 밥도 그래서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. PD님께 여러모로 감사하고 죄송한 일이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요. 에이,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. 혹시 그 피자 하나만 더 시켜도 되겠죠? 네. 감사해요. 이런, 저기요, 여기 매니저 갖다 주시겠어요? 네. 편하게 받으세요, 편하게. 감사합니다. 네, 피디님. 원고에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? 아, 별거 없어요. 그 주인공 머리만 그 긴생머리로 바꾸면 돼. 네? 아, 그 원작 웹소설 드라마 캐스팅이 확정이 됐는데 그 긴생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유정 배우가 주인공이 됐거든. 그 웹툰 캐릭터가 최대한 또 배우랑 비슷해야 어? 이 싱크로도 맞고 이슈도 되고 그게 또 이게 또 구즈라스한테도 좋고. 어? 그럼 처음부터 싹 다 다시 그리란 말씀이세요? 아이, 뭘 또 싹 다 다시 그려. 그 주인공 머리 모양만 바꾸면 되잖아. 그거 또 얼마나 걸린다고. 아니,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. 채색까지 끝난 걸 어떻게. 아, 아무튼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는 작업 좀 서둘러줘요. 마감일 그대로니까. 네? 며칠 안 남았는데. 프로가 원래 그런 겁니다. 약속 꼭 지키세요. 저기요, 피디님! 피디님! 왜 그래요, 작가님? 무슨 일 있어요? 다 어플이에요. 예? 제가 보낸 원고요. 처음부터 싹 다 다시 그리래요.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요.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지 말지. 작가님, 괜찮아요? 저 정말 죄송한데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? 도저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안 되겠어요. 아유, 그럼요, 그럼요. 얼른 가서 작업하세요.